주원 씨가 이상형이라고 당당히 밝혔네요. 네네. 아유, 예, 이상형이 너무 자주 바뀌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계절마다. 계절, 아, 계절마다 1년에 네 분이잖아요. 분기마다, 분기마다. 네. 지금 가을이 또 왔는데 바뀌었나요? 아니면 아직 주원 씨인가요? 가을에. 가을에 주원 씨. 가을로 이제 주원. 아, 가을 주원이에요. 가을 맞이. 혹시 겨울에 예상되는 뭐 몇 명 있나요, 순이가? 다시 가수 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아, 예. 그럼 지난번 겨울, 봄, 늘은, 아, 여름, 겨울은 다 정리됐고요? 깨끗하게 네, 잘. 네, 어우, 너무 예. 깨끗하게 정리된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아, 맞죠. 아시죠? 아, 맞네. 어딜 봤어? 예? 어떻게요? 어딜 봐? 어예? 어떻게 봐요? 둘이 봤어? 뭘 봤어요?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아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기 때는 신동 오빠인가? 예? 저요? 신동 오빠 결혼만 하지 않았어. 어 뭐지 뭐지 뭐지? 뭐지? 예? 뭐라고요? 네 아닙니다. 신동 오빠 잘 안 나오시는 분인데. 자 알겠습니다. 자 너무 세라 씨한테만 질문이 많은 것 같아서 예. 어 별로다 하시는 분 혹시 있어요? 네. 세라 씨처럼 나도 질문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샘. 요즘 눈길 가는 연예인 뭐 이런 거 뭐 요 네. 정도는 뭐. 아 그런 질문 예. 거기가 들었어. 아 그런 질문 너무 좋아. 아, 저 아, 오늘 탁탁 털려드릴게요. 질문이 예? 뭐야? 요새 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솔로 가수입니다. 솔로 가수 정준영 씨네요. 네. 네. 너무 쉽잖아. 아예 너무 쉬웠네. 네 오랜만 아니. 무대하는 것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좀 유심히 봤죠. 어, 예. 아니, 네, 그러면 그냥 딱 여쭤볼게요. 어떤 매력이에요? 좀 정준영 씨 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그 매력은? 자유분방한? 어. 외모는? 잘생겼어요. 어, 잘생김. 왜? 네. 잘생김 때문에 좀 좋아하시는 거고. 눈망울이 선하시더라고요. 아, 눈이 선하다. 네. 조금 나쁜 남자일 것 같은데 눈이 선해요? 네, 이미지는 살짝 반항적인데 어. 눈망울이 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정준영 씨가 아이고 지금 이거 생방송인가요? 예, 생방송이에요. 생방송이에요. 아이고 만약 정준영 씨가 아,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여기까지. 저 아무 말 안 했는데. 아니, 다음 질문을 안 했는데 괜찮아요? 네, 어, 괜찮아요. 예, 아니 그냥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아 저희 뭔가 아니 그냥 정준영 씨가 친해지자 그러면은 뭐 어떻게? 아 이미 친해요. 아 그래요? 제가 아. 저 혼자. 아 친한 사이예요? 아 저 혼자 친하죠. 저 그럴 혼자. 줄 알고 오늘 정준영 씨와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좋아요. 여보세요. 안 속아요 이제. 아, 에이 재미없다. 아, 뭐야? 에이 재미없다. 아, 에이. 아니야. 솔직히 떨렸지. 아 전혀. 내가 떨렸는데. 아니 방송에서 인사. 아무 그런 거 없니? 에린 언니가 혼자 떨려하고 있었어. 아 뭐야? 사실 나도 떨렸어.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좀 노래 얘기로 갈게요. 신곡 얘기 해볼 텐데 방금 어? 타이틀곡. 아, 너무 너무 짧아요? 아 너무 얘기를 해버렸네. 아 저기요. 아 질문 받고 싶다도 질문 해드린 건데 왜 이러세요? 자 방금 타이틀곡 건을 듣고 왔죠 일부에서 네. 이번에도 역시 나인뮤지스의 색깔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특히 섹시 컨셉의 끝. 의자가 무대 위로 등장했습니다. 요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예요? 아니면 그냥 댄서분 그 안무 단장님의 아이디어입니까? 저희가 여러 안무를 본 결과 네? 네, 그 의자가 있는 안무가 가장 돋보이고 또 네? 저희한테 몸매나 이런 기럭지에 아. 어울리는 안무였어요. 그래서 저걸 해야겠다. 그래야 팬분들에게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겠다 싶어서 막 굴렸죠. 그렇습니다. 다음. 의자 위에서 구름 자전거를 열심히 타시더라고요. 네. 하늘 자전거. 구름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이요. 하늘이요. 그럼 그게 그거잖아요. 그럼 뭐가 그러네요. 그냥 한 건데. 포인트 안무 좀 한번 만나보죠. 예, 포인트 안무 어떤 겁니까? 네, 일단 날아가는 춤. 어, 예, 날아가는 춤. 날개춤. 예. 날개춤이에요? 네. 본인들이 이름 지은 거예요? 아니면 네. 팬분들이? 네, 저희가 예. 지었어요. 아, 그래요? 경리 형 아이디어였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우리 경리 씨. 네. 그럼 경리 씨 안무 한번 보죠. 예. 오. 야, 경리 씨가 솔로로 하는 안무. 예. 하나, 자, 둘, 시작. 그러다 날아가지. 아, 마무리 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아니요.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저러면 안 돼요. 아, 저러면 안 돼요? 네. 저러면 싫어요, 제가. 아, 성아 씨가 싫어한대요.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도 있나요? 저희 뭐 의자춤도 있긴 하지만 예. 저희끼리 하나 정하자면 오춤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할 수 있는 춤이 그게 뭐예요? 예. 보여드릴까요? 예. 왜 이래 아우 아. 내가 없어 아우 옛 다툼이다 아우 예. 이거 옛날에 좀 올챙이 춤하고 비슷하네요. 네. 예. 어우, 근데 오랜만이네. 진짜 딱 한 번 보고도 다 따라할 수 금방 할 수 있겠어요. 자, 네. 노래 불러주세요. 애가 왜 그래?
용기가 없어. 아우. 힘듭니다. 아우. 아이고, 간단하네요. 그럼요. 쉽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 안무까지 얘기해봤으니 이제 여러분들의 라이브를 한번 만나볼 시간입니다. 어떤 라이브 준비해주셨나요? 몰라. 수록곡에 있는 몰라. 예, 몰라. 아 수록곡이에요. 네. 예, 근데 네 분이서만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수록곡도 네 분이서 부른 노래인가요? 네. 아 그래요? 이 노래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1년 전에 녹음한 노래예요. 아 그래요? 네. 어떤 노래입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굉장히 이제 풋풋하고 또 설레고 좀 어떻게 보면 귀여울 수 있는 그런 감정을 이제 담은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네 분 준비해 주시고요. 자, 라이브 듣는 동안 감상평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보내실 곳은요. 문자 #8002번, 단문은 50원, 장문이나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추가로 부과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미니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MBC 라디오는 무료입니다. 감상평 많이 보내주시고요. 최고의 감상평으로 뽑힌 두 분께는 나임지수가 직접 사인한 정규 1집 앨범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이브 준비되셨죠? 예, 준비해 주시고. 아, 천천히 하셔도 돼요. 예. 천천히 해주세요. 예, 천천히 하는 동안 저 혼자 계속 이야기하고 있을게요. 저희 메인 보컬과 리드 보컬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뭐 전 당연히 알고 있고요. 좀 더 깊은 나인뮤지스의 음색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곡일 것 같아요. 사실 나인뮤지스 하면 신나는 댄스곡들 그리고 섹시한 노래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이 네 분의 가창력도 볼 수 있는 노래라고 합니다. 나인뮤지스의 몰라 몰라 박수 청해 듣겠습니다. 우와!